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예,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지상의 양식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제 15편이고요. 아, 벌써 이렇게 됐는데, 여러분, 지상의 양식은요, 뭐늘 말씀드리지만, 앙드레 지드가 자신의 그 어렸을 때 금욕주의적이고, 그 다음에 청교도적인 어떤 그런, 가치관, 예, 그러한 가치관에서 이제 벗어나서 천상의 세계가 아니라 이 지상의 세계, 보이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현실계의 아름다움과 그다음에 생의 기쁨 이런 걸 찬미하는 노래라는 걸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 어저께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 블리다라고 한 곳은 아주 아름다운, 아주 이국적인 또다 그런 그렇죠? 그런 장소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지금 앙드레지드가 자신이 이제 북아프리카 쪽으로 여행하면서 이제 그 겪었던 아름다운 광경들을 어떤 가치 판단 없이 그냥 그대로 옮기려고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 보이는 지금 그런 글들입니다. 글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 장소를 한번 이렇게 쭉 따라가다 보면요, 앙드레지드가 프랑스 출신이죠. 남프랑스에 갔다가 저 이탈리아로 갔다가 이탈리아에서 시칠리아로, 시칠리아에서 쭉 근처에 있는 또 지중해 몰타섬도 가봤고 갔었고, 그다음에 그 아래로 쭉더 내려가서 이제 튀니지라고 하는 곳, 그다음에 그 옆에 알제리 뭐 이런 데까지 북아프리카까지 쭉 여행을 하는데 여러분 장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그 이슬람 문화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고대 로마의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섞여 있고, 그렇죠? 그런 아주 이국적인 곳이고, 그리고 대부분 따뜻하고 그다음에 사막도 있고 그러한 곳이라서 유럽 비유럽적인 어떤 그런 광경 이런 것을 보면서 굉장히 큰 삶의 어떤 기쁨 이런 걸 느끼는, 여행할 때 그저 이국적인 것을 보면 우리가 또 이렇게 설레고 그러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들어있는 그런 문장들입니다. 자, 볼까요? 이 회향, 이제 회향나무 같은 게 있죠? 이것도 이국적인, 그죠? 그런, 남쪽에서 볼수 있는 식물들이죠? 줄기들은, 우리가, 이 초여름날, 아침, 사해를, 여러분, 저기, 걸어가는 길가에서 비길 데 없이 찬란하였다. 여러분, 사해라는 것은, 그죠? 사막지형의 어떤 사구들이 이렇게 쭉 있는 그런 지형들이죠? 초목과 좀 황량한 곳이죠. 자, 이것도 굉장히 아름다운 이국적 광경을 찬양하고 있고요. 그리고 놀란 듯한 또는 태연한 듯한 유칼리 나무들. 여러분 보면 대조적인 걸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죠. 놀란 것과 태연한 것, 이거는 서로 반대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유칼리 나무들이 이렇게도 보이고 저렇게도 보이고 이러한 것 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자연에 참여 않는 것이 없다. 모든 것이 지금 자연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 글의 초반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스피노자라고 하는 옛날에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 철학자께서 자연과 신을 하나라고 하는 그런 범신론, 그걸 주장한 적이 있는데, 그러한 사상이 조금 들어가 있어요. 도처에 있는 모든 것이 신이다. 이것이 항상, 앙드레 지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보이는 것들, 이것들에 다 신성이 깃들어 있고, 다 이게 신이라는 것거든요. 인격적인 신이 아니라, 자연물 자체가 하나의, 그죠? 그러한 신성을 가지고 있고, 거기서 우리가 기쁨을 느껴야 된다, 이런 거거든요. 행복을 느끼는 것은 곧 신이고, 그죠? 그리고 이러한 자연물에서밖에 우리는 느낄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분이. 그죠? 근데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거거든요. 수는 없는 것이다. 모든 것이 다 자연물이다. 그죠? 심지어 우리 인공적으로 만드는 것들도, 그죠? 예를 들어서 모든 것을 총괄하는 물리 법칙. 이것이 최고의 법칙이라는 거죠. 모든 것을 총괄하는 물리 법칙. 그 사물을 관장하는 그러한 법칙 이외의 것은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신, 조물주가 뭘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목적론적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이렇게 배격하는 지금 그런 지드의 사상이 드러나 있고요. 그다음에 어둠 속으로 내딛는
이게 지금 이 어둠 속으로 내닫는 열차. 이거는 앙드레지드가 지금 열차를 타고 저 밤에 여행을 하고 있는 그런, 그치? 그쵸? 그런 광경을 묘사한 거겠죠? 그 다음에 아침이 되면 열차는 이슬에 뒤덮인다. 여러분, 이 열차라는 거는 앙드레지드가 살았을 때에는 그 과학, 그쵸? 최첨단 과학, 그리고 최첨단 문물이었죠? 그 당시에 아주 빠른 시간에 먼 거리를 주파할 수 있는 그러한 문명의 상징. 하지만 이 문명의 상징인 열차도 밤이 지나고 이제 아침이 되면은 자연의 물리학적 법칙에 역시 굴복할 수밖에 없죠. 그 쇠로 되어 있는 열차의 몸체는 몸체에도 이제 이슬이 서리죠. 그쵸? 이 자연의 힘. 그리고 인공물조차 자연의 일부라는 거 결국, 그죠? 이런 거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또 한 절이 끝나고요. 자, 블리다에서 지금 겪었던 것을 이야기했고, 이제는 갑판에서, 그래서 이제, 앙드레지드가 바다를 건너갈 때, 그쵸? 배를 탔을 테니까, 거기에 이제 그런, 거기서 느낀 소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밤들을, 아, 손실의 둥근 유리창, 닫힌 현창이요. 그렇죠. 여러분, 현창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 뭐라 그럴까? 그 타이타닉 같은 영화 보면요, 그렇죠? 거기 나오잖아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사는 거기 있었던 방 보면 이렇게 동그란 창이 있어가지고 거기 이렇게 파도가 넘실넘실거리고, 그렇죠? 이렇게 수면이 이렇게 보이는. 예, 그런 창, 동그란 창이 있잖아요. 그죠? 예. 이제 여기를, 그죠? 얼마나 많은 밤들을 잠자리에서 내게 시선을 던지며 생각했던가. 여러분, 여기서, 여기서 너라는 거는 바로 그거죠. 현창을 의인화해서, 그죠? 너 현창. 그러니까 밤에 상념에 잠겨서, 그쵸? 여러 생각이 잠겨서, 그 현장 바깥으로, 이제, 그, 파도 같은 거 보면서 생각에 잠기는 거죠. 저 눈이 환하게 밝아지면 새벽이 되겠지. 여러분, 눈이라고 표현한 거는요, 이 현창이 동그랗잖아요. 그쵸? 동그래요. 마치 사람의 눈처럼 보이는 거죠. 네. 그래서 환하게 밝아지면, 그죠? 해가 뜨면, 그죠? 새벽이 되겠지. 그러면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이 불안을 떨쳐버리리라. 자, 여러분, 그 항상 밤에는요 앙드레지드가 상념에 잠깁니다. 정 아까 앞에 나와있지만 밤에는 죽음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과거, 자신의 어떤 불안했던 과거 이런 걸 생각하는 시간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쵸? 낮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새로운 문물, 그 다음에 새로운 광경 이런 거 보면서 기쁨을 느끼는 시간이지만 밤에는 상념에 잠겨가지고 이제 불안이 예, 또 시작되는 것이 아시죠? 예. 자, 새벽은 바다를 새벽은 바다를 씻어주리라. 그리고 우리는 미지의 땅에 닿으리라. 그쵸? 미지의 땅에, 그쵸? 자기 여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쵸? 새벽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 이런 게 있죠? 새벽은 왔으나 바다는 가라앉지 않았고 육지는 아직 멀어 출렁거리는 수면 위에 나의 상념은 비틀거렸다. 여러 가지 생각에 잠겨 있는 거죠. 저 불안과 이런 거. 여러분, 인간이라는 건요, 그렇죠? 행복을 느끼는 순간에서도 이런 상념이 거듭 찾아오는 것을 또 어떻게 막을 수가 없으니까, 예, 이거 솔직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온몸에서 가시지 않는 파도의 멀미, 저 넘실거리는 장루에 무슨 상념을 붙들어낼 것인가 하고 나는 생각하였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기, 그죠? 파도가 치고 있는 그런 자신이 또 멀미를 하고 또 이렇게 배를 저 위쪽에 갑판 위에 또 저런 거 선창이라고 해야 되나? 선실 같은 거 바라보면서 조정석 같은 거 바라보면서 거기 위에서 이제 돛대 같은 게 이렇게 넘실넘실거리는 거 보면서 또 이제
여러 가지 상념, 그러니까 멈추지 않는 그런 상념들이죠. 이렇게 넘실넘실 거리는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쵸? 그 생각을 억제하고 싶어도 계속해서 넘실넘실 거리는 잡념과 같은 것들, 그죠? 이런 거. 걱정, 뭐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죠. 파도요, 보이는 것은 저녁 바람에 흩어지는 물뿐인가? 나는 나의 사랑을 파도 위에 파종한다. 자, 여러분, 이거는 또그 저녁으로 시간이라든지 장소 같은 것들을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지금 계속 이러고 있습니다. 그쵸? 예. 일종의 뭐 의식의 흐름이라고 봐도 좋고요. 그죠? 자유분방하게 자기가 그냥 이야기하고 싶은 장소와 이런 거를, 그쵸? 자유연상에 따라서 이렇게 조금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교묘하게 배치되어 있어요. 또 저녁. 나는 나의 사랑을 파도 위에 파종한다. 이거는, 그쵸? 다시, 예, 어떤 기쁨이라든지 생애, 사랑, 이런 것들에 대한 또 그런 상념으로 또 다시 옮겨가는 것. 그쵸? 불모의 물결밭에 나의 상념을 파종한다. 여러분, 이거 아름다운 비유죠? 파종이라는 게 씨를 뿌린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넘실넘실거리는 그런 마치 대지와 같은 바다, 대양이죠, 대양에 자기가 자신의 어떤 그런 생각 같은 것들이 지금 쭉 바다를 보면서 그거를, 그죠? 바다와, 바다에 대한 사랑과, 그죠? 그런 또 그런 상념, 여러 가지 걱정, 상념 이런 것들 바다를 보면서 그 생각이 나니까 이제 그거를 파종해서 바다에 마치 뿌려가지고, 그죠? 바다 위에서 자라나는 것 같은, 그죠? 그런 이미지와 지금 이렇게 그걸 환치시켜서 지금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네. 나의 사랑은 한결같은 모습으로 연속되는 물결 속에 잠겨버린다. 나의 사랑은 한결같은 모습으로 연속된, 그쵸? 자신의 사랑, 삶에 대한 사랑,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연결, 그래서 물결은 지나가고 눈은 그것들을 분간하지 못한다. 그쵸? 한 덩이처럼 물결이, 그쵸? 늘 지나가고, 그쵸? 늘 새로운 물결이 찾아오기 때문에, 예. 형상이 없잖아요. 그쵸? 예. 형상도 없이 언제나 동요하는 바다여, 인간 세계에서 멀리 떨어져 너의 물결은 말이 없다. 그쵸? 여러분, 그쵸? 바다라는 거는 그 앞에 가지 않는 이상 볼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니까 이 지상, 육상에서는 인간 세계에서는 이제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쵸? 예, 물결이 우리한테 어떤 의미도 가지지 못하고 말을 걸어주지 않지만 지금 이 앙드레지드는 배 위에 타서, 그쵸? 그 방 안에서, 선실 안에서, 현창을 통해서 이 파도와 바다를 보면서, 그쵸? 수많은 상념에 잠기는 거죠. 예. 그래서 자신의 어떤 사상 이런 거를 파도에 파종하는 그런 느낌도 들고, 그 다음에 여러 걱정, 불안이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밀려나가는 상념도 들고, 여러 가지 것들이 이어지고 있죠. 그쵸? 아무것도 그 흐름을 가로막지 않는다. 그쵸? 바다는 아무것도 그거를 막을 수 없죠. 누구도 그 침묵의 소리를 들을 수 없다. 그쵸, 여러분? 이렇게 파도가 치고 계속 그러면은 항상 움직이니까, 그죠? 지극히 연약한 배 위에서도 파도는 이미 서로 부딪히고 그 소리에 우리는 풍랑이 요란하다는 것을 안다. 그쵸, 여러분? 그쵸? 계속 바람이 불고 배 위에 있으면 계속 파도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쵸? 살아있다. 지구의 물리적인 그러한 어떤 현상들이 그냥 오감을 통해서 다 전해져 오죠. 굉장히 위압적이기도 하고, 그죠? 어떨 때는 무섭기도 하죠. 커다란 파도들이 밀려와서는 소리도 없이 서로 뒤를 이어간다. 파도는 파도를 뒤따르고, 그쵸? 그 다음에, 어느 파도나 거의 자리도 옮기지 않은 채 똑같은 채
똑같은 물방울을 밀어 올립니다. 그쵸, 여러분? 네. 파도가 이제 파동으로 되어 있어서, 그쵸? 파도는 파도에 따라서, 그쵸? 물체들이 위로 올라갔다. 예를 들어서 부표 같은 게 물 위에 떠 있으면은요, 그쵸? 이렇게 파도에 맞춰서 위아래로 진동하죠, 그쵸?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오직 형태만이 돌아다닐 뿐. 그쵸? 네, 형태만이 돌아. 실체가 없다. 에너지다. 이런 거죠, 그쵸? 물은 휩쓸렸다가 파도와 헤어져 결코 함께 가는 법이 없다. 모든 형태는 지극히 짧은 순간 동안만 같은 존재로 나타날 뿐이다.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물이라고 하는 것이 파도의 에너지와 이렇게 분리되어 있어서, 그렇죠? 그것과 함께 가지 않고 따로, 그렇죠? 움직인다. 근데 형태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짧은 동안만, 그죠? 그러니까 파도 같은 것도요, 물결이 항상 같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물결은 그 순간에 그 형태로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집니다. 그죠? 이 존재. 근데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파도를 통해서 지금 앙드레시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도 잠깐 동안, 그쵸? 나타나는 것으로 그 순간이 아주 소중하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거겠죠? 그쵸? 각각의 존재를 통하여 형태는 계속되다가 다음에는 그 존재를 포기한다. 그렇죠? 우리도 우리의 존재가 수억 겁의 세월 속에서 잠깐 나타난 존재이다. 그럼 우리의 삶은 중요하겠습니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단독의 지위를 가진 것이고, 그쵸? 그리고 엄청나게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죠.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쵸? 나의 영혼이여, 어떠한 사상에도 얽매이지 말라. 그쵸? 우리가 관념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행동을 하는 것들이 많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아직일 때도 많죠, 그쵸? 어느 사상이든 난바다의 바람에 던져 버려라. 그렇죠? 난바다. 아주 그 거친 바다, 혼란스러운 바다. 예. 바람에 던져 버려라. 바람은 내게서 그것을 걷어내 가리라. 자신의, 그죠? 어떤 사상이든, 그죠? 잠깐, 그 사상에 어떤 그 도치되거나 할 수는 있지만, 바로 그것을 버려라는 거죠.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앙드레지드는 늘 자기를 쇄신하는 거,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잠깐 해석을 다른 색깔 펜으로 조금, 곁들이겠습니다. 항상, 자신을 쇄신하는 모습을 중요시합니다. 그죠? 앙드레지드는. 그래서 앞부분에서도 앙드레지드가 이제 자신의 유칼리 나무를 보면서 유칼리 나무가 껍질이 벗어지듯이 낡은 사상들, 그렇죠? 이런 것들을 벗어내서, 그렇죠? 자유롭게 나아가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어떠한 사상이든 거기 너무 매몰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계속됩니다. 그래서 너 자신이 사상을 하늘에서 하늘에까지 가지고 갈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죠? 죽어서까지 가져갈 수 없다. 이 사상이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항상 새로워지는 게 중요하다. 이런 거죠. 움직이는 물결들이여, 나의 사상을 그처럼 비틀거리게 만든 것은 너희들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상념이라고 하는 것을 쭉 이렇게 자유연상처럼 쭉 이렇게 해서 하면서 여러 가지, 그쵸? 사상이 있지만 그것이 흔들리는 거죠, 그쵸? 예. 그니까 지금 앙드레지드는요, 비틀거리는 사상, 이런 얘기 하지만 확고한 사상을 가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쵸? 잠깐 동안 나타나는 모습이 사상의 형태로 굳어질 수는 있지만 그것은 곧
휩쓸려 나가야 되는 거고, 바다에다가 띄어서 내보내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어떠한 사상에 얽매이지 말라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사상에 매몰되지 말고 자신을, 그쵸? 자신의 주체성을 획득하라는 거죠. 이러한 이야기죠.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너는 아무것도 파도 위에 세울 수 없으리라. 그렇죠? 물결. 파도 위에는, 여러 파도는 계속 휩쓸려가고, 그렇죠? 그 다음에 고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위에다가 무엇을 또 세울 수 없다. 그지? 어떤 무게로 눌러도 파도는 달아나고 만다. 그렇죠? 이 실망스러운 표류 끝에, 이 정처 없는 방황 끝에, 다사로운 항구는 나타날 것인가. 여러분, 이게 저 항상 이 뭐라 그럴까, 표류와 이런 사상의 어떤 움직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분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은 숙명처럼, 그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회전 등대 가까이 견고한 제방 위에서 마침내 안식을 얻은 나의 영혼은 바다를 바라볼 수 있을 것인가. 그렇죠? 자신이 이제 어떠한 새로운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 그런 주체성 위에서, 그렇죠? 지금 자신이 그런 고난에 방황을 했던 것을 초연하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반문하지만 이것에 대해서는요, 사실은 그럴 수 없다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긴 하는 거겠죠. 왜냐하면 안식을 얻은 등대 위에서, 예를 들어서 그 따사로운 항구 위에서 바다를 바라봐도 그 바다가 멈춰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그것을 하나의 숙명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자, 이러한 것을 보면 앙드레 지드가 확고한 사상을 얻는 것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늘 부단히 움직이는 그 사상 속에서, 그렇죠? 그러한 자신의 어떤 그런 주체성을 찾아가는 것, 그것에 결코 도달할 수 없을지라도 그것을 찾아가는 과정, 이런 걸 더 중시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이거 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지금 표현들이 전부 다 은유적이고 문학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게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뿐이고, 여러분들의 해석은 아마 다 다를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게 있으면 언제든지 올려주시고, 우리 그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고요. 아, 그리고 이제 다음에 4장인데, 오늘은 짧게, 이게 좀 또 이제 장이 새로 바뀌니까 오늘 3장 끝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또 4장을 또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이 책을 지금 하나하나 줄을 읽어가면서 제 해석을 곁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도 다 다르실 것이고요. 또 여러분만의 호흡으로 글을 읽고 싶은 분이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앙드레지트 민음사의 민음사판이고요. 김화영 선생님께서 지금 번역하신 판본입니다. 민음사 세계문학전집의 157권인가? 157편인가? 그렇고요. 여러분께서 이것을 꼭 구입하셔서 같이 읽으시면서 보시면 더 얻으시는 게 많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또 여러분의 호흡으로 읽으실 수 있을 테니까 훨씬 더 이제 얻는 것이 많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리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또 내일은 이제 15탄이죠, 아마. 내일이 16탄인가? 어쨌든 16탄이군요. 16탄으로 다시 찾아뵙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